하고자 하는 일들 밀고 나가시면 올 한 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천신당입니다. 이번에는 용띠들의 신년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요. 22세 병진세 분들, 생각이 깊으신 분들도 많아요. 이분들이 고집하고 욕심만 좀 안 버리시고 가시면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. 사회 초년생이자 또 대학을 다니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올해는 운이 좋아지시는 해이니까 자격증이나 직장, 뭐 시험 같은 것 보셔도 노력하시는 만큼 얻으실 것 같아요. 34세 무진생 분들, 용띠 중에 제일 안 좋으셨는데 이분들은 끝을 보시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셔요. 내가 생각하고자 계획한 일이 있으시잖아요. 그런 거 이렇게 밀고 나가시면 내가 생각한 만큼, 노력한 만큼 빛을 보실 겁니다. 결혼 운이 있어 결혼하실 수도 있고요. 자손 운도 들어있어서 새 생명이 생기실 수도 있는 운이 들어있어요. 올 한 해는 계획한 일들이 다 잘 되는 분들인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시비, 구설수 있어요. 항상 사람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가시면 마음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. 46세 병진생 분들, 이분들은 마음고생 참 많이 하셨고 힘드셨어요. 근데 올해 이동수, 변동수 있으셔요. 예를 들면 하던 사업 접으시고 또 다른 사업 또 하실 수 있고 또 사업장을 옮기실 수도 있어요. 인연수도 들어오셔서 사람들하고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.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운도 있으시고 승진할 수 있으신데 특히 6월달에서 이제 8월달 그때 초여름에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운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운이 보이고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 밀고 나가시면 올 한 해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다 잘 풀리시는 해인데 돈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. 다른 데로 또 세실 수 있는 또 그런 운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잘 관리만 하시면 올해는 이제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. 58세 갑진생, 이분들 너무 안쓰러워요. 나는 용띠 중에서 진짜 덕이 제일 없는 분들이에요.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많으셨어요. 근데 올해 2020년에 성준이 들어오셔서 성준 맞이하셔서 가신 분들은 덕을 좀 보셨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올해까지 운이 있으시니까 운을 또 받으셔서 가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또 돈을 많이 버셨다고 흥청망청 쓰시면 안 됩니다. 버는 만큼 또 돈이 세워나갈 수 있으니 돈 관리 잘 하시고 가시면 괜찮으시고요. 70세 임진생 분들, 이분들 집안이 평탄하고 자손들도 잘 되셨을 거예요. 주변 사람들을 인해서 조금 슬픈 일이 많았다고 하시네요. 그래서 올해 그냥 큰 걱정은 없으신데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본인 건강만 잘 살피시고 병원 자주 가셔서 체크 잘 해보시고 금전 다른 데서 세워나가지 않게 관리만 잘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뭐 친구나 지인들이 뭐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면 아예 그냥 줄 생각으로 하셔요. 아니면 빌려주시지 않아야 되고 돈 거래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뭐 금전 거래만 조심하시면 올해 한 해 건강 잘 관리도 하시고 그 평탄하게 올해 한 해 잘 가실 수 있습니다.